경북교육청이 내년부터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기존 53곳에서 91곳으로 확대하고 메타버스 선도학교 5곳과 인공지능 교육연구학교 2곳도 새로 선정해 운영합니다. 인공지능 연구학교에는 청송중학교 등 2개 교가 선정됐고 인공지능 선도학교와 메타버스 선도학교는 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.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에는 17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인공지능 교육 연구학교와 메타버스 선도학교엔 모두 3억 원을 투입합니다.